네, 두 번째 이슈는 밀리의 서재와 관련돼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새내기 주인인데요. 스톡옵션과 관련해서 직원들이 중박 정도의 성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부터 짚어볼까요? 네, 밀리의 서재가 지난 10일에 직원들이 스톡옵션을 행사하면서 28만 900주가 신주 발행된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는데요. 네. 이게 총 발행 주식이 한 811만여 주 정도가 되는데 전체의 3.5% 정도가 이제 스톡옵션 행사를 통해서 시장에 풀렸습니다. 이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직원 35명과 또 외부 전문가 한 명이 스톡옵션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게 스톡옵션이란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주식 매수 선택권이라고 하는데요. 기업이 임직원들에게 회사 주식을 일정 수량, 일정 가격에 행사할 수 있도록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뭐 일종의 좀 성과급 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 성과가 좋은 임직원들일수록 보상으로 더 많은 스톡옵션을 좀 이렇게 부여받는 식입니다. 스톡옵션을 받으면 이게 행사 가격이 그매 회차마다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좀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저희 자막에 나간 상황을 보면 지금 1인당 직원 1인당 평균이 1억 7천만 원 정도의 이익을 본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행사 가격과 현 주가와 괴리율이 상당했나 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사된 그 스톡옵션의 행사가를 보면요. 행사가가 1,500원인 물량이 19만 900주, 그리고 행사가가 3,000원인 물량이 9만 주였습니다. 네. 밀리의 서재가 지난달 27일에 그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했는데 공모가가 2만 3,000원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상장 첫날에는 장중에 이제 5만 7,600원까지 오르기도 했고요. 그럼 1,500원에서 도대체 몇 배인 건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사가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높은 좀 차익이 기대가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제가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공모가 수준에서만 매도가 되더라도 총 차익 규모가 약 59억 원 정도로 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35명이 스톡옵션을 행사했다고 했으니까 직원 1인당 수익률이 최대 1,400%, 1인당 평균 한 1억 6,900만 원 수준의 차익을 기록할 것으로 좀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이거는 지금 평균을 낸 거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차익을 본 분도 있을 것 같고요. 맞습니다. 자, 말 그대로 이제 스톡옵션 잭팟이 터졌는데 주목할 점은 이번에 행사된 스톡옵션 외에도 추가로 행사될 물량이 남아있다고요? 맞습니다. 이번에 이제 행사된 스톡옵션이 밀리의 서재가 발행한 1회차에서 6회차 스톡옵션 중에서 2에서 4회차에 해당하는 물량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아직 5에서 6회차가 행사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게 5회차 스톡옵션의 행사 가격도 7,000원이고요. 6회차는 1만 2,810원인데 여전히 공모가 대비로는 굉장히 낮은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만약에 스톡옵션 행사를 나중에 직원들이 하게 되면 좀 추가적인 시세 차익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 네. 또 이들 스톡옵션이 대부분 밀리의 서재가 2021년 9월에 KT그룹 산하 지니뮤직에 인수되기 전에 발행된 건들이기 때문에 뭐 이미 스톡옵션 행사 기한이 다 지나서 지금 당장이라도 좀 시장에 풀릴 수 있는 건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자, 아직 행사가 되지 않은 5, 6회차 물량이 시장이 좀 풀리면 주가에 좀 부담으로 작용할 수좀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자, 이렇게 밀리의 서재 직원들처럼 스톡옵션을 지급하는 회사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스톡옵션은 스타트업이나 벤처 회사에서 지급하는 경우가 좀 많은데요. 그러니까 주로 회사가 아직 성장기에 있는 회사들이 그때 성장을 함께한 직원들에게 나중에 이제 우리 회사가 좀 안정적으로 되면 너가 이렇게 시세 차익을 낼수 있도록 우리가 스톡옵션을 줄게. 뭐 이런 뭐 일종의 약속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밀리의 서재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도 스톡옵션이 성과 연동형이 아니라 그 재직 기간 연동형으로 좀그 발행이 아, 됐습니다. 성과가 아니고요. 얼마나 맞습니다. 회사에 근무했느냐. 맞습니다. 그래서 재직 기간이 길수록 좀더 많은 스톡옵션을 챙길 수 있는 형태였는데요. 이게 왜 그런가 들여다보니까 밀리의 서재가 2016년에 설립이 됐는데요. 근데 이후에 이제 임직원 수는 굉장히 빠르게 늘었습니다. 2017년에 11명으로 11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2018년에는 30명,
2019년에는 65명으로 늘었고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는 이게 148명까지 늘었거든요. 네, 많이 늘었네요. 네, 6년 네. 만에 뭐 한 10배 이상 직원 수가 불어난 건데요. 기업 환경 여건도 좋아졌다는 얘기겠죠? 맞습니다. 근데 그런 반면에 좀 이제 평균 근속 연수를 보면 이게 좀 다른 기업들보다는 굉장히 낮은 게 좀 포착이 됐습니다. 이게 작년 상반기 기준 평균 근속 연수가 밀리에서제가 1.6년이었거든요. 아, 네. 퇴사자들도 평균 한 1.2년 정도를 다니다가 그만둔 걸로 좀 파악이 돼서 이게 근데 일반적으로 스타트업의 임직원 그 평균 근속 연수가 한 2년 정도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평균, 짧네요. 평균치보다도 좀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어서 그러니까 밀리에서제가 스톡옵션 구조를 좀 이렇게 짠 게 아무래도 좀 더 오래 다녔으면 직원들이 오래 다니는 직원들에게 좀 더 이렇게 보상을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재직 기간 연동형 스톡 옵션으로 좀 구조를 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스톡 옵션 네. 지급을 한 이후에 이제 올해 상반기에 어떻게 좀 바뀌었나 보니까 평균 근속 연수가 1.9년으로 늘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스톡 옵션 지급이 좀 이렇게 긍정적인 결과를 낳은 것으로 좀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뭐 직원들은 스톡 옵션 준다고 하면 근속 연수가 좀 더 길어지겠죠. 자, 밀리에서제 같은 경우에는 기업 공개가 한 차례 연기가 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직원들이 좀 마음고생을 했을 텐데 이번에 차액을 이렇게 많이 보면서 뭐 좀 괜찮은 상황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직원들에게 보상으로 지급한 스톡 옵션이 일반 주주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달갑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스톡 옵션이 물량으로 좀 풀리다 보면 이게 주가에는 약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이게 이제 상장한 후에 밀리에서제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직전에 상장을 한 기업이긴 한데 이게 상장 후에 행사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게 잠재적인 매도 물량으로 출회가 될 수 있는 오버행 우려를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 스톡 옵션 행사 물량 자체는 사실 그 전체 발행 주식수 대비로는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3.5% 정도였으니까요. 네. 근데 이제 밀리에서제처럼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 같은 경우는 그 거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요만큼만 이제 매도 물량으로 출회가 되면 주가는 크게 흔들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게 좀 대표적인 사례가 앞서 2021년에 상장했던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인데요. 카카오페이는 임원 9명이 상장 약 한 달 만에 스톡 옵션으로 받은 주식을 매각하면서 한 878억 원 정도의 차익을 올려서 좀 먹튀 논란이 네,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위영준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들 이야기였죠? 맞습니다. 상당히 시장에서 논란이 됐었는데요. 그래서 이후에 이제 카카오가 이 카카오페이 사태를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뭐 계열 회사의 CEO는 상장 후 2년, 임원은 1년간 주식을 매도할 수 없게끔 좀 규정을 했는데 근데 이것도 좀 시기적인 차이일 뿐 잠재적인 매도 물량으로 남아있다는 점은 그대로가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과거 좀 제2벤처붐 시기에 그 설립된 스타트업들이 좀 파격적으로 스톡옵션을 발행을 하면서 이 직원들을 많이 끌어왔거든요. 그래서 이들 중에 상당수가 지금도 현재 코스닥 상장을 준비를 하고 있고 또 그렇고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 보호 방안이 좀 더 필요하지 않겠냐는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밀리에서제와 관련된 스톡옵션과 관련된 수익 대박을 친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알아봤고요. 투자자들과 관련된 보호 대책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